호흡하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고 무릎 돌리기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잡고 허리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잡고 어깨 돌리기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각시키고 하늘을 완성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넓게 벌려서 발목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양손으로 바닥 한 번씩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숙여주시고 서명 바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쪽 발 들어 올려서 깍지기고 버티기 운동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목 잡고 발 뒤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주시고 소음을 한번 풀어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상체 운동 저번에 배웠던 거 의문문자 저희 이걸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기억나시면은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보니까 살짝살짝 끊겨서 조금 저는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그 체스트 플라이. 자, 팔 앞으로 나란히죠. 옛날에, 네, 옛날에 배웠죠. 영상이 지금 끊겨서 여러분의 동작이 약간 끊겨서 보여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차근차근 쭉 유지했죠. 가슴을 내밀어줘야지 조금 준비 동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손을 쭉 넓게 벌려볼게요. 넓게 벌려서 최대한 안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흔드시면 안 되고 이 손이 가슴 쪽에서, 네, 위치가 가슴 쪽에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보다 보니까 팔을 이쪽으로 위로 올리시거나 아래로 내리시면 조금 다른 곳이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 가슴 높이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저랑 10번 다시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다시 돌아와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기구에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래서 먼저 피는 동작이 연습됐으면은 이제 팔을 구부리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네. 자, 이제 팔을 펴주는 게 아니라 구부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번 시작. 하나, 팔꿈치 구부려뒀다가 둘, 다시 펴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을 할 때는 뭔가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은 조금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력 때문에 네, 원래 앉아서나 아니면 누워서 하는 게 쉬운데 최대한 조금 가슴의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눕거나 아니면 덕에 붙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화면이 지금 껐다 계속 켜져가지고 네, 저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은 조금 팔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파이팅 자세 하는 거예요. 파이팅 자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네,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파이팅 자세 만드신 상태로 이 상태로 흔들지 말고 그대로 옆으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 자세 약간 TV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요 자세 벌렸다가 모아지면 끝. 네, 다시 하나 둘. 뭔가 내가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니은자가 되는 것처럼 네, 요렇게 뻗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10번 연습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모아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제가 보지 않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자세로 저희가 한번 10번을 다시 연습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자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시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게 플라이 동작이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프레스 동작을 해볼 건데 프레스. 프레스는 그냥 밀기만 해주시면 돼요. 계속 앞으로 밀어주세요. 네, 운동하실 때는 제가 지금 누워서 보여드리면 조금 자세가 안 나올까봐 서서 보여드릴 텐데 자, 누워서 미는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네, 자, 하지만 오늘은 서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주먹을 쭉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제 진짜 배웠던 거 하면 돼요. 자, 하나 하면은 구부리면서 쭉 가슴을 내밀어주세요. 이렇게 내밀어주세요. 네, 자, 두 하면 다시 쭉 팔을 뻗어주면서 펴주시면 끝나요. 네, 다시 하나 하면은 가슴 쭉 내밀었다가 두 하면 펴주고 내밀고 펴주고 내밀고 펴주고 요거 열 번 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이거 끝났으면은 우리가 배웠던 플라이 동작까지 묶어서 해주면 더 좋겠죠? 자, 플라이 동작, 파이팅 동작으로 저희 배웠죠? 자, 지금 열 번, 시작. 하나, 돌아와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힘 주는 방법을 저희가 배워볼 건데, 자, 깍지킨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모아주라 했죠. 네, 그리고 내 팔은 최대한 내 몸 쪽에 붙어주면서 그 상태로 힘 줘보세요. 시작. 힘 주는 상태로 팔을 뻗어주면은 가슴에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네, 100%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이 끼고 내 몸통에 팔을 붙여서 계속 힘을 줘보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슴에 힘을 줘보려고 해주신다면 더 운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동작 10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돌아와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운동 해봤는데 서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깨 운동으로 들어갈 건데 어깨 운동은 앞쪽부터 들어갈 거예요. 앞쪽부터. 네, 엄청 간단하니까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세에서 이 주먹이 앞을 보게 이렇게 차렷을 만들어 볼게요. 앞쪽 보게. 네, 맞으셨나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내 양쪽 허벅지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상태로 내 어깨가 지금 여기 있죠? 네, 내 어깨가 여기 있으니까 어깨가 있는 쪽까지 손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하나, 다시 내려주세요. 둘, 내려주시는데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이 구부린 상태에서 올리면 의미가 없고 팔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네, 팔이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10번 정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차렷 자세. 자, 주먹 앞으로 해주시고 10번 시작. 하나, 버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자, 요렇게 하는데,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잘 올리셨는데, 여기서 힘을 푸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올렸으면 이 손 자체를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주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한번 올렸으면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줬다가 바로 다시 올려주시는 연습 저랑 10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셨으면 내리실 때 힘 푸시면 안 돼요. 네, 10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올렸어요. 그 다음에 버티고 둘 버티고 자, 셋, 버텨주고, 그렇죠, 잘하시네요. 넷, 이제 계속 연습. 다섯, 버티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버티면서 해주려고 하면은 올리실 때도 운동이 되고, 밑으로 내리실 때도 운동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옆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옆쪽은 앞쪽으로 할 때 우리가 손을 앞으로 뻗었으니까 옆쪽을 운동하시면 이렇게 손을 옆으로 차렷 자세를 만들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뻗어주는 것도 옆으로 뻗어주면 끝. 네. 근데 중요한 건 어깨를 높이 까지만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목 뒤에 붙어 있는 등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깨 운동인데 등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어깨 높이까지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 차렷 자세 옆으로 손 뻗어줄 준비하시고 옆으로 뻗어볼게요. 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깨 라인까지 뻗었잖아요. 그러면 내리실 때도 버텨줘야 돼요. 그 상태로 바로 둘! 버텨주고 자, 셋! 버텨주고 넷! 다섯! 자, 이동작을 하실 때는 내 몸 어디나 움직이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팔만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 가장 중요해요. 하실 때 이렇게 상체가 틀어진다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내 몸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버텨줘야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약간 좀 맨몸 운동이라서 이 어깨에 대한 자극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10번 한 다음에 다른 걸 한번 추가해 볼 건데 다시 한번 팔을 뻗어주세요. 뻗어준 상태로 10개를 다 하고 얘를 다시 10초 동안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돌리셔도 되고요. 뒤쪽으로 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안 돌리시면 돼요. 팔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팔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고 핀 상태에서 돌리면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레터럴 레이즈 동작 10번 하고 난 다음에 10초 동안 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다시 10번 준비 잡아주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디고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깨가 아프다. 네,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잘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요 동작, 네, 연습하기 전에 저희가 프레스까지 배워서 저희가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 프레스 동작은 아까 전에 진짜 가슴 운동할 때 배웠던 이런 구부리는 동작 있죠. 가슴 내밀면서 이 구부리는 동작을 위로 해주면 바로 어깨가 돼요. 네, 위로. 네, 저희가 가슴 운동할 때 배웠던 거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는 걸로 바뀌어버리면은 어깨에 정확한 힘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이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팔꿈치를 조금 버텨주면서 올리고 내 주먹이 내 귀까지는 내려왔을 때 올려주시면 조금 자세가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연습하기 전에는 먼저 팔을 이렇게 뻗어볼 거예요. 네, 뻗어서 내 주먹이 스르르 내려오다가 내 귀에서 멈추고. 네, 왜냐면 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세가 너무 이상하지. 네, 귀까지 왔으면 멈추고 그 상태로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버티면서 내려볼게요. 셋 내리고 올리고 넷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올려주고 여덟 좋아요. 아홉 열. 네, 이제 다 잘하시네요. 네, 잘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앞에 그 다음에 옆에 그리고 플레이스 자체는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어깨를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쉴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앞쪽부터 10번, 옆쪽 10번, 전체 10번 하고 마지막에 돌려주는 것까지. 네, 한번 오늘 조금 더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앞쪽부터 자세 만들어주시고. 자, 앞쪽부터 진행할게요. 자, 시작! 하나, 버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열, 했으면 옆으로 하나, 버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마지막 프레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보이죠? 펴서 10초 돌려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기 전에 자, 호흡하고 더 할게요. 네, 한 세트 하면 안 돼. 조금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운동해서 앞에 10개, 옆에 10개, 전체 10개 돌려주는 거 10초까지 하면은 진짜 저희가 40개 이상을 하는 거죠, 한 세트에. 네, 저희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맨몸으로 운동할 때는
개수를 조금 높여서 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앞에 10번, 옆에 10번, 저쪽 10번, 우리 10번, 시작! 하나, 올려주고, 버텨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 패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열 해주셨으면 다 뻗어서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나왔어요 나왔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어깨 운동이 했는데 아 지금 시간이 조금 네 조금 걸려야 돼요 조금 이따 시간이 되니까 가슴 운동 한번 해볼게요 가슴 운동 네 처음에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네 최대한 굽혀서 굽힐 때는 가슴을 열어주고 모여주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펴주고 자, 준비 시작 하나 와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팅 자세 하고 벌렸다가 모아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네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 지금 23분이니까 저희 30분부터 자 등 운동 나가겠습니다 등 운동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먹고 오세요 이제는 저희 데드리프트 연습상대로 계속 해볼 건데 네 먼저 팔을 네 무릎에 야 허벅지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허리 이렇게 말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힙을 뒤로 빼주면서 골반 쪽을 뒤로 빼준다고 생각하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포인트인데 네 이게 너무 빠르면은 이상해 보여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올라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다리를 앞으로 나가면은 정말 이상해지니까 다리는 고정하고 네, 여기 힙, 그 다음에 골반을 뒤쪽으로 빼준다는 느낌. 내려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10번 연습을 해볼게요. 준비. 네. 시작.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그 상태로 올려주세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오, 자세가 좋으신 분들은 진짜 좋네요. 다섯 쭉 여섯 천천히 버티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일곱 내려다가 올려주세요 여덟 천천히 아홉 올려주시고 열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상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 옆에 내려갈 때 잘 엉덩이 뒤로 빼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항상 이 상태는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몸을 내리려고 해보셔야 돼요 네 그게 낫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5가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리면은 이 가슴이 조금 늘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닫히니까 계속 상체가 말리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 약간 모아주시고 10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 자, 천천히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올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시작. 하나, 둘, 올라가시고 셋, 쭉, 넷, 다섯, 여섯, 올라가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운동은 조금 약간 더 쉬운데, 자, 로우 동작 해볼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따라서 내려와 주셨죠. 이게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세까지 한번 멈춰서 잡아볼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데드리프트 교정 자세에서 내려가서 쏙 해주시고, 이 두 팔 있죠? 두 팔이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네. 뒤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네. 약간 손으로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네. 뒤쪽으로 당겨서 내 등에 자극을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 보고 계시죠? 자, 손은 약간 내려가서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팔꿈치가 너무 위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꿈치가 아래로 가요. 최대한 아래로 갔다가 돌아와 주는 거예요. 자, 준비. 다시 데드리프트 할 때 내려가 자세 해주시고, 자, 팔 열 번 당기고 돌아올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돌아와. 둘, 오, 잘해요, 잘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팔꿈치를 뒤쪽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동작이 나오면 됩니다. 네. 일곱과 호흡할게요. 시작. 들이마시고, 뱉어주세요. 들이마시고, 뱉어주고.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한 번 더. 네. 자, 데드리프트 자세 만들어주세요. 쭉 내려와주시고, 자, 손 뒤쪽으로 뺄 준비. 자, 열 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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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번에는 데드리프트 하고 바로 로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데드리프트 다섯 번, 로우 다섯 번, 연속으로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데드리프트부터 하나, 끝까지 일어나줘야죠. 자, 둘, 올라오고, 셋, 넷, 넷, 올라오고, 다섯. 자, 됐어요. 이제 쓱 내려가서 로우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려왔다. 자, 이제 어떤 것까지 연결시킬 거냐면 팔까지 연결시킬 건데, 자, 팔 뒤쪽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똑같이 데드리프트 내려가는 상태에서 약간 손으로 한 손을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을 이렇게 땡겨주세요. 땡겨보세요. 이렇게 멈춰보세요. 네. 땡겨서 멈춰주고, 그 상태에서 선생님 보세요. 네, 선생님 보고 여기서만 팔만 까딱까딱 걸려주세요. 네. 요런 느낌? 땡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땡겨놓고 팔만 까딱까딱 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런 느낌. 끝났으면은 다시 손으로 잡아주고 반대팔 올려주고 반대팔도 까딱까딱 한다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자, 물론 이 팔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먼저 우리가 로우 배웠을 때 이 팔꿈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멈춰주신 상태로 팔만 펴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둘, 넷, 셋. 그래야지만 빨리 적용 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10번씩 연습해볼게요. 자, 한쪽 팔씩 한번 10번씩 연습해볼게요. 아까 전에 베를린 자세 잡아주시고 한 손은 무릎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팔 손은 최대한 당겨주신 상태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네. 선생님처럼. 그 다음에 10번 바로 돌아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누구보다 조금 나아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반대, 돌아서 잡고, 팔 올리고,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 바로 자세 잡고 양손을 이렇게 뻗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고 양손 다, 양팔 다, 양팔 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정이 돼야 돼요.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고정. 여기서 팔만 까딱까딱 거리죠. 둘, 셋. 요렇게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쩍 내려가주시고, 팔 뒤로 쭉 뻗어볼게요. 자, 그 상태로 뒤로 뻗어주면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해주면은, 괜찮다. 네. 더 힘이 드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자, 이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배웠던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네, 팔을 모아주는 것부터 했었죠. 네, 그거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팔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벌렸다가 모아주는 거 10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에 있는 근육을 한번 움직여봤어요. 그럼 이제 바로 굽혀서 들어가드려야겠죠. 시작. 하나, 쭉 뻗어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으면 이제 모아서, 자, 파이팅 자세 해주고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는 거죠.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났으면 이제 차렷 자세인데, 자, 손등이 앞에 보면서 앞에부터 열 번. 시작. 하나, 버티고, 둘, 버티는 게 제가 포인트였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옆으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였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따라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10초 돌려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까지 배웠죠. 다음에 이제 팔 떠서 데드리프트 포즈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 쭉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그대로 내려가서 양손, 자, 뻗어주고, 자, 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한 손 발 잡아주고 한 손씩 뻗어서 까딱까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팔 바꿔서 해볼게요. 자, 다시 뻗어주고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까먹지 않으려면은 유튜브 다시 봐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 운동 해볼게요. 자, 허리 크게 돌려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도 크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촬영,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